오늘의 유튜브 저는 미쿡아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4월 24일 월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네, 항상 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또 감사드리면서 네, 그러면서 오늘도 미국에 있는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롬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러면서 여기 KTLA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네, 제가 얼마 전에 발렌시아라고 하는 동네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네, 다녀오면서 네, 여기가 또 굉장히 또 살기도 좋고 뭐 그렇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네, 그러면서 거기에 식스 플래그라고 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 놀이동산이 있는데 그 식스 플래그 근처에 있는 인앤아웃에서 네, 어제 로드레이지가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여기를 보시면은 네, 이 뉴스에 따른다고 하면은 어제 이 5번이 지나는 예, 이 식스 플래그 근처에 있는 인앤아웃에서 네, 이 드라이브 트루 있지 않습니까? 드라이브 트루에서 기다리고 있는 차량 두 대가 네, 싸움이 붙어가지고 네, 물 던지고 뭐, 예, 뭐 난리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그것이 모두 다 영상에 찍혀가지고 네, 지금 SNS 서비스에 이렇게 올라오면서 바이럴하게 지금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네, 이 경찰은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일어났는지에 대해 가지고 네, 지금 조사 중이라고 하네요. 저도 예전에 그 산타모니카에서 살고 있었을 때 네, 이 버거킹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버거킹에 가가지고 앞에 어느 차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네, 뭐 별로 제가 뭐 잘못한 것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있었던 차량이 흑인들이 한 세네 명이 타고 있었는데 갑자기 네, 차 밖으로 나오더니만 네, 그 코카콜라 있지 않습니까? 네, 코카콜라를 제 차에다가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그거 뭐 깜짝 놀라가지고 네, 괜히 또 흑인들이 뭐 거기 많이 타고 있었는데 흑인들이 나와가지고 네, 저한테 해코지할까봐 네, 깜짝깜짝 놀랐고요. 네,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고 네, 그러니까 그 차는 그냥 가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그 일하던 사람이 아니 무슨 일이냐고 쟤네들 왜 그러지? 네, 크리지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해줬는데 네, 그러면서 오늘 이 동영상을 봤거든요. 동영상을 보니까 그 앞에 있었던 그 차량에 예, 흑인이 이렇게 또타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로드레이지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특히 좀 흑인분들이 이렇게 또 다혈질이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공교롭게도 네, 요번에도 이제 앞에 있는 차가 흑인이었고 제가 예전에 당했었던 그 로드레이지도 흑인이었다라고 이렇게 또 예, 불현듯 네, 이렇게 또 생각이 나네요. 그러면서 여기 이 USA Today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또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텍사스에 있는 어느 한 하우스 파티에서 네, 또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9명이나 네, 이 총상을 입고 부상을 당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미국에서는 이 프롬 있지 않습니까? 프롬이라고 해가지고 하이스쿨 아이들이 졸업하기 전에 프롬 이 댄스 파티가 있거든요. 이 프롬 댄스 파티를 한 뒤에 이렇게 보통 모여가지고 하우스 파티 같은 거 하고 그러는데 텍사스에 있는 어느 한 집에서 프롬 애프터 파티를 하고 있는 도중에 어느 한 집에서 250여 명이나 모였는데 거기에서 총기 난사가 벌어져가지고 정말 다행히도 사망은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9명이나 이렇게 부상을 당했다고 하니까 예, 역시 네, 이렇게 또 텍사스는 총기가 훨씬 더 지금 많이 풀려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또 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네, 이런 일이 더 자주 일어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예, 요즘 들어서는 웬만하면은 네, 사람들 많은 곳에 안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네. 야, 미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네, 말도 안 되는 일, 이런 네, 총기 난사 사건이 매일같이 일어나는지 예, 진짜 어이가 없고요. 그러면서 여기 이 USA Today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예, 지금 이 수단에서 계속해가지고 이 내전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내전이 일어나다 보니까 각국들에서 이제 자신의 나라의 국민들을 이제 지키기 위해 가지고 탈출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네, 탈출 작전을 계속하고 있는데 예, 그러면서 뭐 미국이나 이런 주요 국가들을 본다고 하면은 뭐 외교관 같은 그런 사람들 그리고 일부 시민들은 이렇게 또 대피를 했지만 그런데 내전이 너무나 심각하다 보니까 예, 이 모두 다 탈출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간에 계속해가지고 이 탈출 작전, 자국민들을 지키기 위해 자국민들을 탈출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 계속 작전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국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한국에서는 이 수송기를 보내가지고 자국민들, 이 한국 사람들 28명은 모두
안전하게 네, 이렇게 또 대피를 시켰다고 합니다. 정말 네, 한국은 빠르게 자라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미국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미국은 네, 좀더 많은 사람들이 수단에 있었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계속 네, 작전 중이라고 합니다. 모두들 네, 다 안전하게 잘 좀 빠져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서 여기 CNN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디즈니에서는 네, 2차 네, 대규모 해고를 이제 네, 시작을 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로 인해 가지고 디즈니에서는 요번에 한 대략 한 4천여 명 정도가 해고가 될 것으로 그렇게 또 보여지고 있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디즈니뿐만이 아니라 네, 수많은 이런 대기업들에서는 계속해가지고 해고를 지금 단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네, 경기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이죠. 네, 이 비용을 줄여야 하거든요. 네, 비용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계속해가지고 해고를 단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이 밖에도 지금 네, 전체적으로 좀 네, 경기가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경기 침체가 조금씩 드리워지고 있는 가운데 네, 계속해서 이렇게 또 해고도 하고 비용 절감도 하고 네, 이런 기업들에서는 살아남으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SBC 그 은행 사태 있지 않습니까?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때문에 네, 이 미국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이런 중소 은행들은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런 중소 은행들끼리 좀 네, 이런 멀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합병 같은 것들도 또 많이 일어날 것으로 그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힘드니까 예, 지금 경기 침체이니까 예, 그렇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 로이터 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아르헨티나에서도 네, 이 리튬 있지 않습니까? 리튬 네, 광물이 지금 네, 굉장히 많이 나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수년 동안 네, 아르헨티나에서도 이 리튬으로 네, 와이골드라고 합니다. 네, 이 와이골드로 네, 돈을 좀 네,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아시다시피 칠레에서도 리튬이 또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칠레는 국유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르헨티나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르헨티나도 빨리 국유화 같은 것을 해가지고 뭐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에서 네, 리튬을 이렇게 또 빼가는 것을 좀 막아야 하지 않을까. 네, 어쨌든 뭐 팔기는 팔아야 되는데 제값 받고 좀 아르헨티나도 잘 좀 팔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아시다시피 아르헨티나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아르헨티나 경제 상황이 지금 말도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저한테 제2의 고향이거든요. 네, 제2의 고향인 이 아르헨티나도 어느 정도 좀 경제적으로 네, 좀 안정을 좀 네, 다시 되찾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러면서 여기 로이터 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이 코카콜라에서 네, 실적 발표를 했는데 네, 코카콜라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네, 최근 들어가지고 가격을 올렸거든요. 네, 가격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디맨드가 아직도 탄탄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이 코카콜라를 찾는 로열 지지층이 있지 않습니까? 네, 로열 커스터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이 코카콜라에서는 가격을 올리더라도 네, 디맨드가 아직도 탄탄하기 때문에 네, 이번에 또 깜짝 실적을 내놨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아 코카콜라 네, 정말 대박이고요. 네, 아시다시피 코카콜라의 최대 네, 주주는 바로 워렌 버핏입니다. 워렌 버핏이 뭐 8점 몇 퍼센트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네, 최대 주주인데 어쨌든 역시 워렌 버핏은 네, 이 주식을 보는 눈이 진짜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여기 뉴스윅 이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은 아마도 내일 있지 않습니까? 네, 내일에 발표를 할 것 같다고 합니다. 네, 무슨 발표냐면은 네, 자신이 이제 대선 후보로 나오겠다라고 아마도 내일 발표를 할 거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 워싱턴 포스트를 본다고 하면은 이 미국의 이 민주당 지지자들을 본다고 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2024년도 이제 대선에 나오는 것은 별로 뭐 그렇게 탐탁지 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네, 별다른 대안이 없다고 하네요. 네, 대안이 없어가지고 네, 이 바이든 대통령이 나오는 것은 뭐 별로 내키지는 않지만 네, 뭐 어쩔 수 없다라고 이렇게 네, 생각은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는 네,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로 이렇게 나올 것 같고요. 네, 민주당으로.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공화당에서는 아마도 이 트럼프가 대선 후보로 네, 나올 것 같으면서 여기 MBC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공화당 내에서 이렇게 또 투표를 해보니까 공화당 내에서는 한 70% 정도가 네, 이 트럼프를 지금 지지를 하고 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네, 민주당에서는
네, 뭐 어쩔 수 없이 네, 이 바이든 대통령을 뽑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는 반면에 지금 이 공화당 내에서는 70% 이상이 트럼프를 지금 지지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 플로리다를 본다고 하면은 플로리다 주지사가 이 디센티스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 디센티스도 공화당 내에서 네, 대선 후보로 지금 네, 나오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플로리다 내에서도 조차 네, 지금 네, 트럼프를 지지를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이 공화당에서는 트럼프만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 2024년도 이제 대선에 트럼프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아마도 나오게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인들 중에 한38% 정도는 네, 트럼프하고 바이든이 또 나와? 라고 하면서 네, 피로감에 지금 쩔어가지고 지금 뭐 반대 입장을 지금 내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이 트럼프랑 이 바이든 대통령 말고 다른 사람이 좀 나와줬으면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대략 한38% 정도는 말이죠. 이것도 지겹네요. 또 예전에 그 2020년도에 그 대선 상황을 또 똑같이 이렇게 또 반복을 한다고 하니까 조금이 아니라 좀 많이 지겹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아마도 또이 할아버님들이 열심히 또 네, 말장난하면서 트럼프 또 말장난 좋아하고 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좀 인기가 없는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인기가 없는 이 바이든 대통령도 네, 계속 이제 이번 대선에서 이기려고 계속 또 노력을 하시겠죠. 네, 어쨌든 좀 피곤하고 꼴 보기 싫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미국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더 인사이더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트럼프가 네, 25년 만에 25년 전이죠. 25년 전에 일어난 성폭행에 대해 가지고 네, 민사 소송이 들어갈 것 같다. 네, 그리고 이것도 뉴욕에서 이렇게 민사 소송이 들어갈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강간 혐의 재판이라고 하네요. 네, 역시 트럼프, 네, 역시 대단한 사람일 것 같고요. 네, 진짜 들어온 것들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묶여가지고 계속해가지고 기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재판을 또 보여줄지 계속 한번 또 뉴스를 보면은 좋을 것 같고, 네, 트럼프는 이렇게 기소가 많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네, 계속해가지고 이 공화당 내에서는 인물이 없다고 합니다. 얼마나 인물이 없으면은 네, 이 트럼프를 계속 내세울까 하는데. 예, 저도 참 답답하네요. 예, 뭐 찾아보면은 많이 있을 건데, 예, 이렇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또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파워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답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미국의 이 주식 시장을 본다고 하면은 이 미국의 주식 시장 오늘도 또 이렇게 또 하락세로 또 출발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지금 투자자들은 이 빅테크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네, 빅테크 기업들에서 계속해가지고 이제 실적 발표를 요번 주에 할 텐데, 네, 이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번 주에 경제 지표 같은 것들도 이제 나온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계속해가지고 좀 전망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의 주식시장은 네, 계속해서 좀 하향세로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블룸버그 통신을 보시더라도, 네,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 디즈니에서 네, 두 번째 대규모 해고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네, 처음에 이 디즈니가 1차 대규모 해고를 했었을 때한 7천여 개 정도의 잡을 네, 해고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한 4천여 명 정도가 해고가 될 것으로 이렇게도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디즈니뿐만이 아니라 리프트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차량 공유 업체인 이 리프트도 또 대규모 해고를 하면서 한30% 정도 네, 이 직원의 30% 정도를 해고를 한다고 하고요. 이렇게 이 리프트랑 이 디즈니뿐만이 아니라 딜로이트, 네, 이 딜로이트도 컨설팅 업체죠. 네, 이 딜로이트도 한 1200여 명 정도를 해고를 할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 수많은 기업들이 계속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많은 해고를 단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해고를 한다고 하면은 네, 이 실업자들 수도 계속 늘어나고, 네, 그리고 이돈 벌리는 것도 네, 굉장히 좀 많이 못하고 그런다고 하면은 네, 미국의 경기 침체가 네, 정말 올것 같기도 한다라는 그런 네,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러면서 여기 더 이코노미스트를 본다고 하면은 네, 지금 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네, 지금 이 전쟁 상황은 네, 조금 뭐 그렇게 뭐 어마무시하게 치열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지만 계속 이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되고는 있지만 지금 이 러시아 상태를 본다고 하면은 이 러시아의
경제 상황은 어느 정도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전 세계적인 제재에도 불구하고 네, 이 내수가 조금 네, 좀 좋기 때문에 네, 내수적으로 계속 이렇게 또 풀어가고 있으면서 어느 정도 버티고는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 전쟁이 좀 더 격화가 된다고 하면은 러시아 경제도 네, 버티기는 힘들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우크라이나는 네, 지금 현재 네, 이 군인들을 지금 모으고 있다고 하네요. 네, 군대를 계속 모으고 있으면서 아마도 조만간 이 봄철 대반격 있지 않습니까? 봄철 대반격 작전을 아마도 시작을 할 것 같다 라고도 지금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만약에 이렇게 큰 전쟁이 또 네, 그러니까 큰 격전이 또 일어난다고 하면은 네, 러시아가 버티지 못하고 러시아 경제가 네, 버티지 못하고 이제 폭삭폭삭 네, 계속 내려가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네, 빨리 내려가가지고 다시는 이런 전쟁을 일으킬 수 없도록 네,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 CNN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네, 이 미국의 이 벌먼트 있지 않습니까? 이 벌먼트 주에 있는 어느 한 이 중학교 이 바스켓볼 이 경기에서 패싸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네, 처음에는 이 말다툼을 하다가 그 다음에 예, 이렇게 패싸움을 했다고 하는데, 예, 저도 제 아들이 이 농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농구 경기를 가서 본다고 하면은 이 엄마 아빠들이 거기서 좀 트래시 토크 하는 그런 엄마 아빠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짜증나더라고요. 예, 짜증나가지고 막 한마디 해주고 싶고 그런데 예, 여기 벌먼트 이 중학교 농구 경기장에서 진짜 실제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말싸움을 하다가 나중에는 패싸움이 일어났는데 예, 이 엄마 아빠들끼리 네, 패싸움이 일어났는데 예, 그런데 이 중에서 어느 한 명이 네, 패싸움을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운전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다가 심장마비가 이렇게 또 네, 와가지고 병원에 이렇게 긴급 이송이 됐지만 사망하는 일이 있었었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패싸움에 가담을 한 사람들을 조사를 하면서 아마도 한 5명 정도한테 경범죄를 적용을 할 것 같다라고 예,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망을 했지만 그런데 이 사람이 이 경기장 내에서 네, 패싸움을 하다가 사망을 한 게 아니라 돌아가다가 이렇게 심장마비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또 사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라고 하면서 네, 직접적으로는 네, 처벌은 하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그 대신에 네, 이 농구장 안에서 네, 패싸움을 벌인 것이기 때문에 경범죄만 네, 이렇게 또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네, 죽은 사람만 가장 불쌍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네, 트래시 토크를 하더라도 네, 좀 참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 뉴욕포스트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어느 한 남성이 이렇게 한밤중에 소파에 누워있는 여성을 바라보고 있는 이런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면은 미국의 이 아이오와주에 있는 어느 한 집안에 도둑이 들었다고 합니다. 네, 도둑이 들어가지고 조심조심스럽게 방 안을 뒤지다가 어느 한 여성이 네, 그러니까 집주인이죠. 네, 집주인이 소파에 누워서 자고 있었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게 CCTV에 다 찍혔는데 네, 이 도둑이 갑자기 이 여성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고 있었었다고 합니다. 네, 바라보고 있다가 그 앞에 있던 네, 뭐 신방 같은 것들 이렇게 모아두고 네, 그러다가 갑자기 이 여성이 인기척이 있으니까 깼다고 해요. 네, 깨가지고 누구야 이러다가 자신이 모르는 사람이 서 있으니까 꺄 하고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 남성은 도망갔다고 했는데 네, 도망간 다음에 그 다음에 경찰에 당연히 신고를 했겠죠. 네,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이 이 집안에 있는 이 지문을 채취를 해가지고 이 남성을 이 범인을 잡았다고 합니다. 23살 남성이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 남성을 붙잡아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네, 훔쳐간 게 양말 한 켤레 정도밖에 없다고 하네요. 예, 그러니까 들어와서 왜 이런 짓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별다른 뭐 폭행 그런 것도 없었고 예, 뭐 분명히 도둑이기는 하지만 예, 그냥 여성만 바라보다가 도망간 거. 예, 정신 이상자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또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여성 있지 않습니까? 이 여성은 지금 밤새 뭐 잠도 못 자고 엄청난 트라우마에 예,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예, 당연히 트라우마에 시달리겠죠. 가장 안전하다고 느껴야 할 자신의 집에서 누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한밤중에 이렇게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라는 거. 예, 얼마나
깨름칙하겠습니까? 예, 어쨌든 예,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예, 그러면서 여기 더 데일리 메일 이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시절에 이 제네레이션 Z 있지 않습니까? 네, 젊은층들 이 제네레이션 Z들의 이 신앙심이 엄청나게 두터워졌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지나면서 예, 신앙심이 더 두터워지면서 신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전문가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팬데믹 시절에 좀 상실감 같은 거를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네, 상실감 같은 것을 많이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종교인들은 더욱더 네, 이신 같은 것을 더 찾았다고 하네요. 너무나 우리는 무기력한 존재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하면서 어쨌든 이것을 타결하기 위해서는 네, 신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이 신을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네, 그리고 신을 조금 믿었던 사람들도 더 두터워지고, 네,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더 폭스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맥도날드 감자튀김 좋아하시나요? 네, 저도 이 맥도날드 감자튀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틱톡에서 네, 최근 들어가지고 이 영상이 바이럴하게 퍼지는데 네, 이 맥도날드의 이 감자튀김은 이 오일 있지 않습니까? 네, 기름에 튀길 때 비프 플레이버를 넣어가지고 기름에 튀긴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베제터블 오일이기는 오일이지만 우지 있지 않습니까? 네, 소의 기름도 넣어가지고 튀긴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가지고 이 맥도날드의 네, 감자튀김이 맛있을 수밖에 없다. 라고 이렇게 네, 틱톡에서 영상이 이렇게 또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네, 뭐 파장이 계속 일고 있다고 하는데 왜냐 하면은 이 베제테리언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에는 이 베제테리언이 굉장히 많은데 베제테리언이 이 감자튀김은 이 식물성 기름에 튀긴 것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하면서 먹었는데 맛있게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소기름도 섞인 거였어. 그러니까 이 베제테리언은 깜짝 놀란 거죠. 네, 어쨌든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네, 그러면서 야 이것도 맥도날드 감자튀김이 갑자기 또 먹고 싶어지네요. 네, 그러면서 또 이런 것도 불현듯 생각이 나는데 아시다시피 한국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한국 예전에 이 삼양라면, 네, 이 삼양라면에 우지 파동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네, 이 삼양라면에 면을 튀길 때 소기름을 이용을 해서 네, 튀기는데 그런데 이 소기름이 공업용 소기름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네, 들어와가지고 아니 어떻게 공업용 기름으로 튀기느냐라고 하면서 우지 파동이 있었는데 네, 그런데 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네, 그냥 세금을 덜 내기 위해가지고 네, 그렇게 이 공업용으로 들어온 것이지 네, 그냥 똑같은 소기름이었다. 아, 라고, 예, 이렇게 또 해명이 되기는 됐지만, 네, 그 뒤로부터 삼양라면을 튀길 때는 이 우지를 쓰지 않고 통기름 같은 거, 네, 식물성 기름으로 튀기지 않습니까? 예, 원래는 이 라면 같은 것들도, 네, 이 소기름 같은 걸로 이렇게 또 튀긴다고 하면은 그렇게 맛있다고 하네요. 네, 그런데 뭐 트랜스 지방이나 뭐 그런 게또더 많이 끼겠죠? 예, 어쨌든 간에, 예, 소기름이, 예, 뭐 몸에는 나쁘지만 네, 맛있는 것은 네,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맥도날드 감자 튀김에도 이 소기름 같은 거이 비프 플레이버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또 튀겼다고 하니까 네, 역시 소고기가 맛있긴 맛있죠. 아 오늘 갑자기 또 네, 소고기가 땡기네요. 그러면서 여기 로이터 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이 멕시코 남부 지방에서 캐러반 행렬이라고 해가지고 네, 이 불법 이민자들이 이제 미국으로 넘어오려고 캐러반 행렬이 지금 출발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첫 번째 목적지는 바로 네, 멕시코 시티라고 합니다. 네, 이 멕시코 남부 지역에서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쿠바, 네, 그리고 뭐 중국 사람도 좀 섞여 있다고 하는데 네, 이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넘어오기 위해 가지고 네, 이렇게 걸어온다고 해요. 네, 걸어오는데 네, 그런데 이렇게 개인별로 걸어간다고 하면은 좀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서 걸어간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 이 캐러반 행렬은 대략 한 3천여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네, 한 3천여 명 정도나 되는 이 불법 이민자 미국으로 넘어오기 위해서 네, 오려는 이 불법 이민자들이 네, 걸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목적지는 멕시코 들렸다가 그리고 계속 또 걸어와가지고 네, 이 미국 국경까지 네, 걸어오려고 하고 있다고 해요. 네. 야, 이것도 불법 이민자들. 네, 이거 어떻게 넘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아, 네, 이거 불법 이민은 좀 아니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 이 AP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이 멕시코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멕시코 대통령이 세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또 굉장히 또 약해지지 않았습니까? 네, 약해졌기 때문에 이제 가벼운 감기로 이렇게 또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네, 어쨌든 간에 이 멕시코 대통령은 네, 지금 또 격리 중에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로이터 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이 페루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네, 페루 대통령이 뇌물 혐의 같은 거 이렇게 또 받아가지고 감옥에 가는데 그런데 이 감옥에는 벌써 네, 두 명의 네, 전직 예, 페루 대통령이 있다라고 하면서 예, 세 명의 페루 대통령이 한 번에 모이는 아주 진기한 예, 장면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 페루 대통령들이 좀 예, 더러운 짓을 또 많이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대통령 이 전직 대통령 세 명이 한꺼번에 네, 이 감옥 안에서 예, 또 조우를 한다고 합니다. 네, 야, 이 페루 예, 언제 좀 네, 처리될지 모르겠네요. 네, 페루도 부패 같은 것들 좀잘좀 청산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어쨌든 또 다른 뉴스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 미국의 이 실적 발표, 이 대기업들에 대한 이 테크 기업들에 대한 실적 발표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되면서 과연 이 실적이 어떻게 나올까? 예, 굉장히 지금 조바심을 이렇게 또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가지고 미국의 주식 시장이 이렇게 출렁일 텐데 예, 좀잘좀 어느 정도 좀잘좀 나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그러면서 네, 이 최근 들어 가지고 이 클라우드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클라우드 서비스들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한 성장세가 급격히 둔화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이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아마존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이 클라우드 사업으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클라우드 사업이 급격하게 네, 둔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 AI에다가 지금 네, 엄청나게 총력을 쏟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뿐만이 아니라 아마존에서도 이 AI에다가 네, 지금 뭐 엄청나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가지고 이렇게 이 클라우드 시장이 얼어붙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돌파구를 마련을 하려고 이런 이 인공지능에다가 네,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투자가 또 많이 된다고 하면은 그리고 앞으로 또 미래가 이 인공지능 같은 것들 아닙니까? 네, 그리고 또 사람들의 많은 잡들을 인공지능으로 이제 대체를 할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좀 많은 것들이 또 바뀔 것 같다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네, 이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때문에 계속해가지고 이 은행권이 나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 예, 좀 불안한 이 파이낸셜이 아마도 수년간 지속이 될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은 네, 미국의 경기 침체는 좀더 길어지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 루이비통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프랑스 기업 이 루이비통의 시총이 네, 사상 처음으로 5천억 달러를 돌파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5천억 달러를 돌파를 하게 되면서 네, 올해 들어서만 이 루이비통의 주식 가격이 한33% 정도나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서만. 그리고 이전 세계 시총을 본다고 하면은 이전 세계 시총에서도 이 루이비통이 전 세계 9위, 네, 이 9위를 차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커다란 이렇게 기업이 되면서 네, 이 루이비통 회장이 있지 않습니까? 루이비통 회장이 이 일론 머스크가 전 세계 최고 부자잖아요. 전 세계 최고 부자 이 일론 머스크 바로 네, 턴 밑까지 지금 네, 쫓아왔다. 라고도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간에 최근 들어가지고 이 루이비통이 어마무시하게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중국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중국에서 다시 재개방을 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제 끝내고 네, 다시 재개방을 하게 되면서 중국에서 어마무시하게 많은 이 명품 소비가 늘어났다고 하네요. 네, 아무래도 지금 이 중국에 돈이 또 굉장히 많다 보니까 예,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네, 중국한테 이렇게 또 싸바싸바 할 수밖에 없나. 아, 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네, 중국이 또 돈이 많으니까.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네,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네, 이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을 가장 많이 올렸었던 주범 중에 하나는 바로, 네, 차 때문이라고 합니다. 차량 가격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했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네, 특히 이 딜러들 있지 않습니까? 딜러들에서 네, 이 차량 가격에다가 이 마크업을 뭐 말도 안 되게 붙이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각했었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이 차량의 가격이 이제는 안정이 되고 있거든요. 네, 빠르게 안정세가 이렇게 또 돌아오면서 그러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도 네, 빠르게 잡혀가고 있다. 라고 네,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네, 다시 말해서 이 딜러들이 문제이지 않았었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가 항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이번 주를 또 시작을 하는 또 월요일이지 않습니까? 월요일 또 힘차게 출발을 하시고, 네, 일주일 잘 보내시고, 그리고 또 우리들의 주말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말에 또 잘 놀기 위해서 네, 일주일간 또 열심히 일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바이바이. Since I'm a